190의 공동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자리에 앉아주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탁구공 연출을 맡은 김상호라고 합니다. 네, 탁구공이라는 작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금산 작가님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. 일단 이번에 그 드라마로 만들면서 조금 원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좀 이어오고 싶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방송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일단 좀 즐거운 기억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드라마 탁구공에서 김득환 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. 되게 즐거웠던 작업이었고요. 그리고 저도 너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감독님께 막 전화도 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그 다음에 또 잘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까 영상을 보는데 네,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라마 탁구공에서 김영준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. 일단 이렇게 저희 드라마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감독님께서 이 드라마 촬영할 때 좀 휴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좀 즐겁게 촬영장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촬영하면서 저는 정말 휴가처럼 재밌게 선배님도 그렇고 감독님이랑 함께 잘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원작이 사실 그 좀 많이 짧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으로 그때 이제 드라마로 하려고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이제 이 이야기를 그 2시간 동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, 어떤 이야기를 더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작가님하고 그 극본 쓰신 작가님하고 고민을 했던 게 일단 그 각 캐릭터가 이제 원작은 조금 약간 희미하고 거의 캐릭터가 없다시피 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영준도 그렇고 득한도 그렇고 전사 부분을 좀 많이 채웠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흥미 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약간 그 살인 사건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약간 득한과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추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는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단순히 이제 두 사람의 그냥 사랑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약간 좀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느낌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서 좀 그 극을 풍성하게 좀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또 올 상반기에 큰 작품 두 개를 끝냈어요. 드라마 라이프랑 어제 종방된 라이프랑 영화 한 편을 끝내고 뭐 개인적으로 휴가도 좀 가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차제에 감독님께 연락이 왔고 예전에 같이 한번 인연이 있어서 대본을 받고 처음에는 좀 육체적으로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간 정중하게 거절을 할 마음을 먹었다가 계속해서 작품이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안 하면 후회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작품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린 건 이 작품을 통해서 휴가처럼 어떤 재충전이 되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. 하면서 또 역시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서 떠오르게 되는데 이 득환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인물을 보면서 좀 인생에 대한 혹은 사는 것에 대한 화두를 받아갈 수 있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는 또 휴가 같은 또 그런 작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조금산 작가님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. 그리고 대본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. 그리고 또 유재명 선배님도 출연하신다는 걸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지금 마이크가 전달된 것 같죠? 네.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요, 저희 세트가 한번 비에 쓸려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망연히 모든 스태프들과
세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했던 그 짧은 찰나에 예, 그 순간이 기억나고요.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됐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죠.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한 번 더 쓸려갔어요. 한 번 더 피가 넘겨서. 근데 저희 작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친하고 교감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그래서 나이 든 제 역할이 젊은 친구에게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때론 모호한 것도 인생이고 네가 분명하다고 말하는 건 때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 라는 개똥처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에게 어떤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반추를 하는 어떤 그런 작품인데요. 의도치 않게 느닷없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의 연속선이라면 저희도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추억거리 하나를 이제 가슴에 새기고 저희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. 네. 저희 드라마가 확실히 다른 뭐 타 드라마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일단 스토리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 자체가 좀 다른 드라마에 비해 좀 특이하달까요? 그리고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11시 하니까 밤 11시에 바람 불 때 이제 불 끄고 조용히 집중해서 이렇게 한 편의 영화 보듯이 보면 좀 더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